잘 공부하기 위해서 내 세계사를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냐 그거거든요. 세계사를 갖다 교과서를 읽는 대신에 이 책을 읽어보는데요. 저희 목적도 이 책을 읽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더 즐겁고 유쾌하고 이런 것보다는 진짜 세계사에서 큰 도움을 얻었다. 이 책을 읽고 사람은 아 세계사를 깨닫게 됐다. 이렇게 독자들이 말하면은 아주 성공한 거죠. 소만화들은 대부분 어린이 독자를 대상으로 하게 되잖아요. 그 책은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읽을 수가 있어요. 만화라는 게 이게 새롭게 형성되기 시작한 게 2000년대 초반부터 그건 1990년대 말부터 해가지고 아이부터 그 이후부터 해서 2000년 초반까지 롯데는 형성되기 시작했거든요. 근데 이제 아이부터 들고 나서 출판시장을 보니까는 대는 시장이 실용도서하고 어린 시장밖에 없었어요. 그러다 보니까 대형 출판사들이 이 어린이 도서 쪽에 진출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존의 패턴과 틀린 것만 찾으려고 하니까는 실망하십시오. 이렇게 하면서 학습만화 시장이 다시 시작했어요. 아마 웬만한 학습만화는 다 동남아시장 다 저작권 수출이 돼요. 다른 외국에서는 그런 게 없으니까는 칼라화돼 있고 막 그래요. 어떻게 보면 한류예요. 이게 또 K-POP의 그 한류로 됐듯이 이 학습만화도 개인적인 한류 학습만화 된 거죠. 그리신 분의 성격을 어느 정도 짐작을 하셨어요. 제가 좀 성격이 차분하거든요. 네, 그런 게 좀 1년 중에 안 나타나는 것 같아요. 감정적이기보다는 이성적이에요, 제가. 선을 갖다 깨끗이 좀 가르고 가르지만은 차분히 있었고 제 성격이 그 만화 안에 드러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. 통세계사가 기본이 될 시나리오를 쭉 써요. 칸으로 나눠요. 칸으로 나눠서 들어갈 내용들을 다 쭉 나눠서 넣죠. 콘티를 짜요. 콘티를 짠 다음에 그 다음에 콘티 맞춰가지고 스케치를 하게 돼요. 스케치를 맞추면은 이 스케치 위에 막선을 넣습니다. 이 막선이 끝나면은 지우개 유지를 깨끗이 한 다음에 이걸 스캔을 받아요. 여기 외곽선을 갖다가 컴퓨터상에서 만들어서 넣거든요. 여기 먹 들어갈 부분이나 이렇게 음영을 넣고 요걸 다시 또 음영 넣는 거에다가 또 이렇게 강조할 부분이나 이런 것 갖다가 효과를 주기 위해서 2도로 색깔을 갖다가 입힙니다. 글을 갖다가 요 위에 앉히고 말풍선에다가 글을 갖다가 이렇게 집어 입력을 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만화 원고 완성이 됩니다.